먹성이 엄청나게 좋은 바로 자이언트 피쉬 프로 황소개구리과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여기 뒤에 통 있죠, 이거. 여기 엄청나게 큰 친구가 있는데, 제가 키웠어요. 여기 작은 친구들에서 키운 건데, 약 1, 2개월 정도 길렀거든요. 자, 먹성이 워낙 좋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를 약 2개월 정도 키웠더니,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근황이죠. 그때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작은 친구들부터 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짜잔. 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자, 한번 꺼내볼게요. 얘가 지금 배가 엄청 커졌거든요? 야, 여기는 지금 황토 사육장입니다. 황토. 우와. 오. 야, 대략 이 정도 커졌어요. 제가 한번 꺼내서 우리 이 친구에게 먹이를 줄 건데, 바로 밀엄 무려 500에서 700마리 정도 한번 줘볼 겁니다. 엄청 잘 먹으니까 많이 한번 줘볼 거예요. 야, 워낙 커가지고. 야, 우와. 야, 황토에 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흙을 먹어도 뭐 이렇게 복부에 걸리는 것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자, 우선 꺼내놓고. 자, 우선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 친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성체입니다. 아성체. 베이비보단 크고 아성체 초기인데, 아성체 초기인데도 이렇게 커요. 와, 등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은 이제 문이랑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통통, 통통 하고, 다리가 굉장히 짧은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동글동글하죠? 자, 저는 황토에서 기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많았어요. 황토를 하면은 수분 조절도 되고, 은갈에 싸도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라 냄새도 진짜 일절도 안 나고요. 분말식으로 되게 밀입형이기 때문에 황토를 먹어도 얘들이 인펙션이나 뭐 장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한테 먹이를 줬을 때 먹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밀엄을 우글우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데? 오, 먹는다, 먹는다. 너무 많은가 보다. 와, 밀엄 파티야. 자, 이 친구가 사실은 낮에 충분히 밥을 많이 먹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나마 먹는 편이에요. 꿀떡! 자, 보통 이 정도 양이면은, 사이즈가 성체급이면은 이 정도는 진짜 디저트로 다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아직 얘가 애기여가지고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친구도 한번 지원 좀 한번 해주겠습니다. 가자, 지원하러 가자. 자, 이렇게 지원군 한 3마리만. 어이구, 작은 친구가 더 잘 먹네. 아이고 아이고, 엄청 작은 친구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야, 크기 차이 많이 나죠? 이게 먹일 때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우와, 똥 쌌어. 우와, 똥 쌌어. 우와, 얘 되게 잘 먹는다. 쬐깐한 애가. 아이고, 다른 친구들은 안 먹네요. 아까 낮에 너무 많이 먹여서 그러나. 우와,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아유,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저 친구는 어디 가니? 아이고, 이제 친구들 이제 슬슬 먹으려고 준비 자세 취하고 있죠? 어디가? 밀엄 밟아버렸어. 아이고, 얘 도망가. 밀엄 문다, 얘들아. 아, 사실 이 큰 형님께서 먹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작은 형님들이 더 잘 먹네. 아, 아쉽네요. 자, 어쨌거나 뭐 이런 애완용 개구리도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기를 수 있고요. 귀여운 비주얼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커 보이죠? 말랑 말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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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말랑 말랑 옳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